오늘 부활의 증인의 두 번째, 새 시대 준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그는 누구이신가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세상 사람들,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선지자들도 그리고 시편도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해 주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공생애 중 예수님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죽은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놀랐죠.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과연 이분이 누구이시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죄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어째 이분이 대체 누구이시길래 죄를 사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들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피조세계에 홀로 뛰어나신 창조자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새 시대를 준비한 것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디오빌로요, 디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무엇이에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을 이제 누가가 이어서 쓰면서 디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갈 것이라고 이 일에 증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쓴 글 우리 주부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1. 새 시대가 동트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도행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 보혜사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리고 누구나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이 시대가 이 세상에 오는 통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자신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그런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13장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주실 것이라고. 그가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너희들은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그 시대가 너희에게도 유익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지난주일 설교 본문 말씀에 끝부분에 보면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그 새로운 시대에 선포하셨고 그 통로로 부활의 증인들인 제자들이 사용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라고. 설교와 같이 한번 봐주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시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척 흥분되었을 겁니다. 무척 뜨거웠을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그리고 또 모든 제자들 앞에 다시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떨릴 만큼 흥분되고 기쁨에 가득 차고요. 참 북받치는 그런 참 뛰쳐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들은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직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아직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경험하신 분들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마주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제자들이 2000년 전에 가졌던 그 흥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날 겁니다. 감격이 뜨거운 마음이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이 죽음의 세상이 죄가 지배한 이 세상을 향하여 참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참 그렇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향하여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외치고 싶은 충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생겨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기다리라고요. 아직 흥분과 충동을 가라앉히고 좀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을 받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증인의 요건입니다. 1장 8절을 보면 암송하신 성경 구절이죠.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증인의 요건입니다. 일반적인 증인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요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은 그 위에 두 번째,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반 법정에서의 증인은 사실만 밝히면 돼요. 그냥 증언으로 끝나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면 돼요. 저희가 증인이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증언이 증언으로 끝나서는 되진 않고요. 증언 후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야 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만났어요. 이제 나가서 전하면 되지 않나요? 증인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고 권능을 받고. 자동차로 예로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될까요? 아직 아닙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엔진에 불을 붙여야만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갈 수가 있죠.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준비가 끝났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붓지 않고 엔진에 불을 붙이지 아니한다면 쇠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그냥 놔두면 고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불이 붙고 엔진에 불이 붙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야, 파워입니다. 듀나미스를 받고 비로소 이제 참여 불이 붙은 자동차처럼,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자동차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기도하며 기다리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앞에 남자들이 있고요,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련히 주시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 설마 약속하셨는데 주시겠지 하고 그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에 몰두했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도록. 앞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구하는 이에게 주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을 누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제자들은 알았죠. 구해야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고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고 기도에 몰두하는 기도에 힘을 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무엇을요? 여러 가지 받겠지만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1장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보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제 버리고 떠났거든요. 죽었거든요.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워야 됐습니다. 누가 이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하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출입하실 때 같이 계실 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이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의 작용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을까요? 세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티아를 결국 선택하여 이제 11사도 합쳐서 12사도가 되는데요. 그를 세운 그런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우리는 얼뜻 예수님은 십자가의 증인이 될 사람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좀 이해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아, 그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제가 좀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 그것은 우리가 100번이 아니라 100만 번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을 만큼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로 죽으셨어요. 그 피로써 우리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백만 번이나 억만 번 강조해도 우리는 다 강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우리가 거기에 머문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단지 교리에 남아있는, 이론에 남아있는, 지식에만 남아있는 그러한 사실로 우리가 묶어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패배의 연속이 될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는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야,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분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죽으신 예수님이야, 우리를 위해 필요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참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받습니다.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해야 돼요. 우린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강조해왔고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분께, 그분의 주되심에, 참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 나의 삶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원한 마음이 없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초대교회 그들의 신앙이,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 앞에 무릎 꿇으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주인 되어 살던 당신의 모든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천국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섰으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분께 무릎 꿇으라는, 굴복하라는 이 말씀. 초대교회에 증거하신 사도행전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만은 4세기 초입니다. 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하여 밀라노 칙령이 발해진 이후 교회의 핍박의 시대가 끝났고요. 교회가 이제 재산이 줄기 여증가하기 시작하고 평안한 그런 시대가 진행되면서 성직자의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차 건물 중심화되면서 중요한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처럼 한국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특히 밤에 내려다보면 붉은 십자가의 물결이 한국을 거의 덮은 것처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죽으신,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머물러 있었음을, 거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나의 주님으로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에는 우리가 상당히 인색하거나 내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것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주사제기 이후의 서석이 교회는 천주교회라는 그런 암흑시대로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황의 그분이 선하신 분이건 어떠신건 상관없이 그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사람이 머리가 된, 눈에 보이는 머리가 된 예수님 십자 못 박아놓고요. 시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지만은 교회들도 별 다를 것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작은 교황들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하고요. 야, 물론 성경의 근거에서 하겠지만은 자기가 본문을 정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합니다. 야, 교회를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야,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하겠지만은요. 지만은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교회 머리로 살아계신 교회 머리로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그의 백성들 거느리세요. 그분이 교회 방향을 정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설교를 주 그의 종들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려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 책망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 얼마나 귀한 여인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여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부활하셨다고.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이 시대에 이것이 인간의 경향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계속 무덤에 계신 십자 못 박고 죽으신 예수님에 그냥 머물러 두고 단지 부활은 그냥 교리로 그냥 거기에 묶어두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분이 이 교회를 통치하기 원하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당회나 장로님들이나 저나 여러 모든 이 교회를 이끌어간 모든 분들은 그분의 손과 발일 뿐이에요. 그분의 종일 뿐이에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며 살겠다고 내가 그의 삶을 내가 주도하겠다고 내가 교회 머리라고 교회 내가 이익을 통치하겠다고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훌륭하고 나쁘고 상관없이 사람은 사람이고요. 내가 통치하겠다고.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예수님의 동상이나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아서 자기 욕망대로 선하건 나쁘건 상관없이 쓴 인간의 욕망일 뿐입니다. 인간의 주장이고 판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초대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부의 설교야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리를 보충하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베이지에게 성령의 새 시대가 오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숙제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참여하기, 이 두 예배의 공통점이 뭔가? 기도 중심의 예배예요. 기도 중심의 예배. 그리고 이 여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갔지만은 오는 금요일 날 늦은 저녁 8시에 심야 기도회가 있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무엇을 구하며요?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오직 주만이 간증에 지난주에 우리 김호정 최다의 355회 간증이었던 동영상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숙제 내드렸는데 숙제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안 보신 분들 회개하시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356회가 또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700여 명의 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미국에 한 30만여 교회가 있다 그러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한 교회를 춘천에나 한 교회를 꼭 집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한 교회에서 7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뭐 그 간증들 보세요. 거기 무당이 크리스찬이 되고요. 무슨 뭐 점쟁이가 크리스찬이 되고 뭐 강남 마담이 뭐 별 그런 많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나도 전에는 나도 부활 뭐 부활 다 알고 믿고 있다고 알고 믿고 있다고 그쵸 우리 다 부활 믿고 알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에 머문 것이 아닌가요? 그냥 지적 동의에 머문 게 아닌가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왕이신 예수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을 내가 마주하는 한다면 즉시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왕이시니까 영원한 왕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의 창조자이시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만은 우리 경향이 그분을 계속 나 위에 십자 필려 죽으신 예수님만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만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지금 날 찾아오시는 날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런데 이분이 날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패배 삶을 연속될 겁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이분께 내어드리지 아니한다면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 왕이 되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늘 패배하는 그런 삶밖에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삶이나 험한 삶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날 통치하실 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셔서 내가 그분에게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모든 그런 모든 교회를 파악하고 깨뜨릴 수가 있고요 죄의 삿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요 죽음조차도 우리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이 교회를 통치하실 때 비로소요 그 진정한 그 자유화입니다. 예수님이 날 통치하실 때 누리는 그 자유를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요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얼마나 뼛속까지 이기적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하여는 우리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묶어두고 외면하고만은 우리 신앙생활 이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교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패배 연속이었는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성령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왕을 영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과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